상반기 국내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약 8.1% 증가한 35만 8천여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 국제 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9.9%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국내 구간도 4.9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또한 중국행 항공기의 통과 비행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영공 통과 교통량도 9.7% 증가했습니다. 지난 10년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연평균 5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국토교통부는 중국 및 동아시아 방면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항공교통량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